대한항공 계열 저가 항공사인 진에어가 청주 공항에 취항했습니다. 청주공항에 국적 항공사가 새로 들어온 건 6년 만입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진에어가 189석 규모의 항공기를 투입해 청주와 제주 간 하루 4차례 왕복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진에어 취항으로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왕복 항공편은 하루 17차례로 늘었습니다. 시간대가 잘안 맞으니까 그런 게좀 불편했는데 뭐 많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편하게 갔다 올수 있으니까. 진에어는 중국과 일본 부정기 노선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홍콩 노선 취항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정기 노선으로 이제 경험을 이제 축적을 해서 이제 연말에는 국제선도 정기 노선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타항공도 오는 3일 홍콩 정기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제주항공도 중국 닝보와 윈저우, 시저우 부정기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의 리무진이라는 에어택시도 내년 3월 청주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에어택시를 운항을 하고 또 일본 노선 등 국제 노선을 52인승 항공기를 이용해서 운항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제는 늘어나는 이용객을 수용하기 위한 공항 시설 확충입니다. 국제공항의 여객청사가 이제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를 확충하는 문제가 좀 시급하고요. 메르스로 침체됐던 청주국제공항이 이딴 신규 노선 확대로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